숲에 사는 자나방의 애벌레를 닮아 일명 자벌레라 불리는 뚝섬 전망 문화 콤플렉스. 개장한 지 9개월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지만 최근 방문객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던 뚝섬 자벌레 2, 3층을 시민들을 위한 좀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자벌레 앞에 위치한 연못.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이 저마다 관찰에 한창인데요. 자벌레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놀이벌레. 이번 주제는 울챙이 관찰입니다. 이번에 지금 울챙이랑 송사리랑 같이 다니는 거 봤어요.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부끄럽고 여기를 보면 그리고 안에 검은색 알이 들어있어서 신기했어요. 생태체험 프로그램 놀이벌레는 자벌레 3층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꾸민 이곳에서는 한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 곤충의 사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책 읽는 벌레는 자벌레 2층에 꾸민 작은 도서관. 이곳에는 과학, 생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약 천여 권의 도서가 갖춰져 있으며 영유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책을 접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고 엄마 아빠들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도 잘 돼 있고 애들하고 와서 책도 읽고 시간 보내기에 참 잘 꾸며진 공간 같아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꿈과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자벌레.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전문가들, 또 시민들 모든 의견들을 좀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향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뚝섬 자벌레 새로운 프로그램 책 읽는 벌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놀이벌레는 공공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